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되게 강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내려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? 큰맘 먹고 올라간 서울에서 제가 뭔가 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또 남들보다 튀어 보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우연히 이제 쉬러 완도에 가게 됐어요. 사실은 명절에도 잘 안 갔었는데 쉬러 내려갔는데 너무너무 싫었던 완도가 그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완도랑 화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어르신들의 지지를 또 받아서 이장이 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지지를 받고 또 존중을 받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? 어르신들, 제가 금요일 오후 2시에 경로당에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갔더니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 약속 안 잡고 아무 때나 가는 거를 더 좋아하시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또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별거 아니더라도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그동안 제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. 이렇게 칭찬을 받는 곳이 있는데 제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말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요. 이장으로서의 꿈도 있을까요? 열심히 젊은 세대들을 저희 마을로 좀 불러보아서 저희 마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완도가 좀 멋쟁이들의 섬이 돼서 누구든 오고 싶어하는 섬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20대 이장님의 긍정 에너지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데요. 이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.